11번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염불이나 성자의 명호, 이름을 외는 그런 수행을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추석 전에 그런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추석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하고 성자와 연합을 해서 또 성자에게 귀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드린 적인데 여기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11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이유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를 한목에 다 목에 정리를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임을 믿고 의심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고 일체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염하면서 염한다는 거는 보세요. 염이 지금금자에다 마음심자죠. 지금 마음 위에다 딱그 존재를 세워놓는 겁니다. 지금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1초 지나갔죠. 또 지금이요. 또 지금이요. 염은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그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예요. 염. 예수님, 염불하면 부처님 이름에만 계속 매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하시라는 겁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몰입을 하심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이론을 좀 정리한 거라 말이 좀 재미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잘 그리는 건데 여기가 성령자리입니다. 성령.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도 있고 우리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중에 성자는 이제 마지죠.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근데 이분 덕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이분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이분 덕에 알게 됐다는 거는 이분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시면서 살아가신. 성령은 뭐냐, 결국. 이거는 성부의 마음이, 성부의 영이죠. 성부의 영인데, 성부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성령 그런 작용이니까, 여기가 본체고. 성부는 본체를 말하고, 성령은 작용을 말해요. 즉, 우리 지금 시공간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성부의 마음이 시공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똑같은 시공을 초월한 그 성령이지만, 그 시공을 초월한 자리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시공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그 경영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덕에 살고 있죠. 뭘 경영하느냐, 지금. 지금 여러분, 더우면 땅구멍 열고, 추우면 땅구멍 닫고, 다 성령이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도 성령이 다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것, 그 자유를 주는 것도 다 성령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사봐, 골라봐. 이런 자유를 주는 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자유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용을 하면 엉망이 되는 거고. 왜냐? 거기 대가도 성령이 딱 상응하게, 상응해서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과보를 정확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에 기대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수 있나요? 못 살죠. 예. 그런데 그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쇠공이면, 원래 쇠공은 차가워야 맛인데, 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쇠공이 있다면, 이분 잘 성자 자체가 성령이 돼버려요. 한 덩어리죠. 구분을 할수 있지만, 한 덩어리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냉담해요. 속에서만 타오르지, 겉으로는 열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이 불타오르는 성자, 인간은 인간끼리 교감한다니까요. 인간한테 먼저 교감을
하자는 거예요. 성자란 인간한테. 왜냐? 이 쇠공 같지만 나랑 똑같은 쇠공 아니냐? 여기도 쇠공이죠? 아니에요. 여기 불타고 있는 쇠공이라 이건 쇠공이라기보다는 불이에요, 이미. 성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쇠공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 만나도 우리도 같이 사실은 갈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섭죠? 이 성자들이 무서운 게 인간인데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화신이라는 건 진리는 말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시공 안에 들어와서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인간처럼 활동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주는 진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진리 자체로 격상됩니다만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성령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하는 관점이에요. 인간이다. 난 인간이다. 마지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사람. 사람 중에 사람일 뿐이지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그대로 나는 불타오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러죠. 성령 있죠. 하나님 자리, 성령 성부 자리만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고 할 때 내가 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불이다. 하지만 나는 시공 안에서 활동하니까 번뇌가 있고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선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외칠 수 있는 거는 불덩어리로 타오르고 계시대. 쇠공이면서 쇠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 성자와 연합하는 게 인간한테는 가장 쉽습니다. 유형의 성령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거든요. 성자는. 눈에 보이는 진리죠.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진리로 모신 거예요. 저분은 그냥 진리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거의 창조주격으로 위상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한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난 모습은 본인은 진리의 화신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난 진리의 화신. 어떤 사람이 완전히 타오르고 있어요, 분노로. 분노의 화신 그러죠. 눈에 보이는 분노인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분노가 뭔지 알겠다. 우리 영화나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진리의 뭐 분노의 화신, 분노의 아이콘, 막 이별의 배신의 아이콘. 아, 배신은 저런 거구나. 우리가 영화를 왜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해봅니까? 이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려고요. 아, 배신이 저런 거지, 사랑이 저런 거지, 이별이 저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뭔지 보여주려고 성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자들을 보면 아, 저게 진리지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1차적으로 성자랑 연합하라.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 이게 예수님이 권했던 방편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 방편만 권하십니다. 나랑 연합하라. 난 눈에 보이지.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랑 먼저 교감하자. 근데 이게 인간들한테 원래 당연한 방법이에요. 인간은 인간한테 끌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스님이 부패에 있는데 아 스님 보러 다니나 부처님 보러 다니지 목사님이 부패에 있는데 목사님 보러 다니나 하느님 보고 다니 안 그래요 목사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안 드러나면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스님을 통해서 이 불성이 안 드러나면 그 절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을 언제 보셨다고 저는 그런 말 한 분들이 대단한 게요 하느님이나 부처님하고 되게 친한 분들 같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봐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친한 분 같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난 아무리 공부해도 또 어려운데 이분들은 쉬워요. 절 비판하시는 분들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완벽하신 분이야. 이런 분들도 또 어느 자기 종교에 취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부처님만한 분이 없지. 지금 인류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솔직히 이분은 거의 하느님입니다. 제가 볼 때 부처님도 다 읽혔어요. 이분한테는 그렇죠. 이런 말을 그냥 해요. 인간 중에 예수님만한 분이 없지. 그러면 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 알아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저 경지에는 못 도달할 것 같다. 진짜 대단한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친한 분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다 결국은 허상을 쫓고 계신 허상을. 손 안에 있는 요게 낫죠.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손 안에 있는 작은 물건은 이게 내 겁니다. 허상은 내 게 아니에요. 헛것보이, 헛것보인다 그러죠. 헛것보이면 그 사람이 미치는데 그 미쳐서 끌려갈 때 기분 좋거든요, 뭔가. 근데 자기 손에 쥔 거 이상의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 쥐고 있는 이 자명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에서 예수님한테 몰입을 하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권한 방식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하고 구해야겠죠.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그 그리스 정교에서 쓰는 정식이 예수, 정식 그 기도문이 예수님 좀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건데 원래 더 정식은 더 길죠. 근데 아무튼 줄여서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좀 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비를 솔직한 마음으로 뭐 예수님 자비를 꼭 전 형식 지키는 것보다 솔직한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만나게 된다. 성령을 얻게 된다. 이게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구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이 불타오르는 성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시면요. 원래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뛰어난 존재가 되신 것도요. 세공이라는 점에서 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불이 성령의 불이 거기서는 완전히 온전하게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 성령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실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결국 근원에도 들어가면 성령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나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게 되면요. 애고성을 잊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둘이 원래 한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자, 예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자기가 쇠고기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성령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하나가 되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한테 빌었는데 예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수고로운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한테 믿고 맡기다 보면 근심이 없어지죠. 모든 걸 순복해버리고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의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무 분한테나 이러시면 안 되고 성자한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원래 한 성령이 되면서 보세요. 이런 작용까지 옵니다. 이 내 안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못 하시던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는 제대로 역사하셨죠. 이 성령이 내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내 안에서도 예수님한테 줬던 평안을 나한테도 주고 예수님한테 보여줬던 진리를 나한테도 보여준 이런 이걸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총이라고 그러고 절에서는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가피 받는다. 부처님한테 가피 받는다. 사실은요. 성자가 직접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성령이 여러분한테 가피를 주고 은총을 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원리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제 마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염체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체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다 염체예요. 오감이 하나 지나간다. 마음에 감정이 하나 맺힌다. 생각이 하나 맺힌다. 그게 다 그 에너지들이에요. 생각 에너지들. 생각이 뭉쳐요. 그러면 그게 염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염체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긴다 하는 그 염의 행위를 계속하시면 그 염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번뇌가 와도 예수님 하나 하면 싹 날아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염체가 강해지는데 그렇게 강해지려면요.
자, 이거 하나에 대한 몰입이 확실히 돼야 되겠죠. 몰입이 되면 자동으로 성령이 각성돼 버려요. 하나의 몰입을 하면요, 여러분 안에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왜냐?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몰입이 됐다는 거는요, 에고가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의 몰입을 못해요. 에고가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에고가 조용해지면서 하나의 몰입이 됐죠. 그때 여러분 내면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성령이 드러나면서 이 몰입이 이제 신비로운 일들을 여러분 영혼에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성령 만나려고 음악 틀고 막 해서 막 분위기 고조하고 막 좀 막 감격적인 노래 있죠. 나를 다 바치리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 감정을 끌어내면요. 그 순간 사실은 성령이 임해요. 왜? 그 순간 완전히 몰입을 해, 그 상황에 몰입을 해가지고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이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운 가시고 나면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그걸 계속 체험해도 내 게 안 돼요. 근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그냥 여기서 몰라 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내고 계시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지금 당장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면 예, 그런 그 만남이라는 건 되게 부실한 만남. 바로 만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겨보세요. 성령 그대로 사시는 인간이 있대요. 그 인간이 예, 그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인간 성자분한테 그럼 성령의 자녀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성령 그대로 사신 분이란 걸 믿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막 그 저한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 그대로 사신 분이니까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고도 쉽게 승복이 되고 순복이 또 돼요. 승복도 되고 순복도 잘 돼서 다 맡기고 걱정 없으실 때 여러분 몸이 아프건 뭐 힘들건 일이 잘 안 되건 예수님 해보세요. 맡겨보세요. 이건 내 일만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임해서 함께 헤쳐나갈 일이다 하고 다 맡기시다 보면요. 순간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성령이 강력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제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라. 나랑 연합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반드시 줄 거다.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올인하면 성령이 임할 거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원리를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따로 쏴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 이름을 외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이름 외면 안 임할 거고 그러니까 관세음 하면 성령이 안 올 거고 이렇게 본인이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다 올인하시고 예수님하고 맡기신 불교에서요. 관세음하고 다 맡기면 여러분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거기서는 불성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귀의했더니 내 안에 극락이 펼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불교식으로. 내 본성이 사실 알고 보니 아미타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겼더니 내 안에서 성령이 등장해 버리는데 이 성령을 자성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성미타. 내 본성이 사실 알고 보니 부처더라. 내 본성이 그리스도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그리스도랑 내가 한 본성이란 얘기예요. 한 본성이니까. 한 성령이니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통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니까. 한 성령이 여기서도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는데 그 성령이 여기서 온전히 작용하고 여기서 온전히 작용 못한다는 게 다를 뿐이지 예, 똑같더라. 그래서 온전하신 성자는 이미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를 하면 쉽게 나도 몰입이 되고 내려놔지고 내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얘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까지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고 나면 성령도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고 한 성령의 작용이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한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랑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게 왜 일거양득이냐? 성령만 깨친 게 아니라 성자까지 지금 한목의 성자까지 연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나도 나까지 보너스로 함께 간다. 성령과 내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함께 영원히. 그럼 성령 함께 가면 원 플러스 원이 여기서 안 끝나죠. 성령은 성부의 영이니까 아버지, 성령, 성자 이게 셋이 한목에 너랑 함께 하게 된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성자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걸 안 권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영이 하나 영은 같죠. 영은 같고 혼과 육이 다른데 영이 하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로 공명하게 되면 나의 혼도 예수님의 혼을 닮아가고 나의 육도 예수님의 육을 닮아간다는 같이 공명하니까 내 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고 내 혼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성스러운 거룩한 혼으로 변한다는 그러니까 성화 영화의 비밀이 지금 예수님에게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화 영화까지 도움을 받겠다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기도가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권하시면서 빵하고 포도주 주면서 이게 내 피와 살이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서 결국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죠. 나한테 기도하면 결국 이거 왜 피와 살을 강조했냐면 너의 몸까지도 영적인 몸까지도 나랑 똑같아져야 된다. 나랑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죠. 나처럼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도 줄 거고 성령 나가면 그 다음에 너의 혼이 변화할 거고 혼 변화하게 내가 다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육을 얻을 때까지 내가 또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피와 살을 나랑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 아니 천주교에서 영성체라는 게 밀떡 받아먹는 게 요게 예수님 몸 그걸 먹는 순간 내 몸이 예수님 몸하고 동등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식입니다. 애초에 그걸 자꾸 왜 떡만 먹고 계시면 뭐예요? 떡 먹을 때 내 이 죽어 없어질 몸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의 몸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계속 그렇게 염하셔서 예수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모든 내 근심 걱정을 다 맡겨야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님과 내가 원래 하나인 자리 성령 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내 마음도 예수님 마음과 공명해야 되고 내 육신도 예수님의 육신과 공명해야 됩니다. 영혼 육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자꾸 드려요. 그럼 죄짓기 힘들겠죠 점점. 이런 방편 있는 거 다 동원해야 돼요.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편이 이런 거. 우리가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성취인 성령의 온전한 발현도 우리의 성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걸 회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성취가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돌아가기를 바란 겁니다. 내가 보세요 본인의 성취죠. 본인이 얻은 그 공덕, 본인이 이룬 그 성취를 모든 중생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랑 원래 한 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너희 안에서도 내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이런 성취,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낸 걸 성령덕 아닙니까? 이 똑같은 성령이 그대 안에서도 똑같이 온전한 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성취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내 또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일을 추구하게 된. 아까는요. 제가 이걸 좀 구분해서 보세요. 아까는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얘기해 드렸죠. 이번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승격되는 그 사도들의 삼위일체론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간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맨 꼭대기에 계신 마지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영으로 계신 하느님, 영으로 계신 이 하느님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 영혼육이 우리 나랑 똑같은 재질의 영혼육을 갖고 계신 분이 위대하게 성령을 발현해서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과 내 영혼육이 하나가 되게 만들자는 그러니까 롤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체적인 롤모델이에요. 하나님과 또 성부 성령의 자리, 하나님 자리와 성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건 강조하신 거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성령의 가장 온전한 발현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하면 우리는 한 성령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죠. 불완전하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 그리스도가 누렸던 평안과 진리를 우리에게도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원래 하나니까.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자 우리가 성자를 통해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성부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자께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게 하는 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자는 겁니다. 이게 불교로 치면 염불해가지고 견성하세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서 견성하면 견성도 하고 관세음보살 또 다른 이 불성의 화현들인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영원히 나를 도와주게 또 된다. 가피를 내려주시게 된다. 요겁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인 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으로서의 하느님, 성부, 성령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고 계신 성자와 하나됨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현실적으로 성령과 하나 돼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요. 성령 또 예수님 찾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성령이시여 하고 성령한테 모든 걸 맡겨도 되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면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똑같이 걸으시는 게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면 그런데 보조적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한테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 은총을 더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더 끌어낼 수도 있다. 예수님.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좋은 염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힘을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면에 사랑의 감정은 있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으시죠. 근데 대상이 안 나타나면 이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왜 우리가 찾아다니나요? 그 상대라야 그 마음이 나오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너 결국 그래도 사랑의 마음은 너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말이 도움이 됩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뭘 봐도. 뭘 봐도 사랑이 안 내는데 감동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좋은 걸 봐야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좋은 걸 봐야 나오잖아요. 나한테 이미 잠재력은 있지만 그 조건이 형성돼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어마어마한 그 권능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더 나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국은 성령의 힘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도 성자랑 연합해야 된다. 성자와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은총을 받는다는 거고 그게 성령의 은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총을 끌어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은총을 더 끌어내. 너가 예수님만 열심히 이름에 그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집중한다면 내가 좀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있는데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성령이 더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수단까지도 우린 다 동원해야 이번 한 생을 살수 있다. 쓸수 있는 수단은 다 쓰시라는 거예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해서 성령과의 만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좋다. 그거 당연히 기본이고. 급할 때는 예수님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히 지금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꼭 와서 안 도와주시더라도 결국 같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도와주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내 안에서 권능이 나와버려요. 그럼 이걸 나누기도 힘들죠. 아무튼. 결국은 내 안에서 또 힘이 끌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혼이 직접 저한테 임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원래 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권능을 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한 성령의 권능.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그 능력을 드러냈던 그 성령의 그 온전하신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일단 빌고 볼 일이죠. 근데 언제 비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이런 강의 한 적이 있어요. 맡기는 기도.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맡기도? 예. 바라는 기도, 바기도. 맡기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예수님하고 성령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깨어 있는 거죠. 맡기는 기도죠. 바라는 기도는 내가 이제 말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그런데 이 바라는 기도도 들어가 보면 양심상의 기도와 욕심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 이번 시험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이번에 이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빌수 있죠. 양심에 어긋난 거 아니면 빌수 있죠. 예수님, 저 옆집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빌기 그러겠죠. 빌면서 찜찜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고 양심상의 기도는 뭐냐면요. 순수하게 양심을 위한 기도. 뭐냐면 예수님, 제가 더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제가 더 육바라밀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바라는 기도는 맞는데 양심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도 구분을 하고 접근하시자.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 욕망에 휩싸여 계세요. 예수님하고 맡기는 기도도 가능합니다. 이 욕망 자체, 예수님, 여기 아주 막 싱싱한 번뇌가 방금 잡혔습니다. 예수님께 공양합니다 하고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께 수고롭고 뭐그 무거운 짐 진자 오라고 하셨죠. 여기 아주 제대로 무거운 거 있습니다 하고 바치고 쉬면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제 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몰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의 대상은 예수님 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예수님 이 난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바라는 기도지만 자명한 양심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좀 솔직한 말이지만 저거는 제가 좀 먹어야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면 예수님 그안될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상계를 살아가는 게한 에고가 한 생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너희 힘들 거다 공부하려면. 그냥 성령과 하나 돼서 산다.
그 나처럼 살려면 힘들 거다. 내 도움 좀 받아라라고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이 방편을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인데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런 방편이 그냥 그 임기응변식 방편이 아니라는 게 원리에 입각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결국 우리 성자의 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 안에 있는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가 깨달은 진리도 다 성령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결국 성령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고 성령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고 성령을 받더라도 이 성령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 성령에 새겨져 있는 진리, 성령이 나한테 전해주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와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모두가 산 영이 되어 죽은 영에서 영을 깨달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산 영이 되고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은 어렵지만 이제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든든하시겠죠. 백이 보통 백이 아니잖아요. 어디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우주에서 저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한 구청장밖에 안 되죠. 그렇죠? 지구시 대한민국 구 거기 구청장 높게 쳐줘도요. 근데 지금 우주 대통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이거 우주 대통령입니다. 천지를 다 아우르는 그 주권자예요. 그 백이 예수님 백이잖아요. 지금 나 예수님하고 예수님이랑 되게 그 바로 그냥 통화하는 사이야. 예. 그렇다고 거만해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겨내시라는 거죠. 그 마귀의 법을 이겨낸 자 되시라는 게 기독교의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 승리한 자, 이긴 자 되라는 게 아무나 이기면 안 되고요. 마귀법을 이긴 자입니다. 마귀법을 안 따라가고 성령법대로 산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그 방편도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 읽고 잠깐 쉴게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말은요, 내 이름으로 빌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면 내 이름으로 성령 나간다.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자, 이 혼한테는 이 성령은 없는 존재예요. 혼은 육만 알아요. 그쵸? 이 혼한테 원래 있는 성령이 지금 죽은 상태죠. 죽은 영 상태예요. 산령이 된다는 거는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고 이 말도 다 맞는데 혼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밖에서 뭔가 임하고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원래 그 혼의 뿌리였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사실은 이 혼이 살아가게 다 해주는 존재였어요. 이미 뿌리였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작용을 드러내니까 이 혼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말도 맞는 거죠. 혼 입장에서는 받은 거죠. 자, 보세요. 도너츠를 그려놓으니까 이러니까 혼이, 성령이 혼 안에 있는 것 같죠? 혼은 지금 성령을 모른다니까. 이 차원이 다른, 도너츠로 지금 그려놓으니까 같은 차원 같지만 다른 차원대예요. 그러니까 혼 차원대에서는 성령이 없습니다, 지금. 시공 안에서는 지금 시공 밖에 있는 차원이 안 보이죠? 안 잡히는데 시공 안에 성령으로 인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늘 무상하고 고독하고 허무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마음 안에서 그 영원한 존재라는 자각이 오고 자신이 영생에 대한 자각이 와버렸다. 더 이상 조금도 허무하고 고독하지 않게 됐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분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각이 탁 와버려야 돼요. 이러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 전까지 성령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해 자니까 도와주는 이입니다. 도와주는 스승, 도와주는 이이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존재예요. 성령은 영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주는 존재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전에 진리를 다 얘기했다.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성령에서 나온 진리를,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성령에서 나온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진리의 영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성자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차갑잖아요. 예수님은 뜨겁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령을 몰랐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자, 같은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이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진리가 안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이 금이었구나 하고 내가 평소 했던 말을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전하는 사랑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니까요. 자,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참 특이하잖아요. 성령을 만나면 내 이름으로 먼저 성령을 구해서 만나라.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말했던 진리를 성령이 인가에 다시 가르쳐주고 인가해 줄 것이다. 지금 나랑 성령을 계속 엮고 계시죠. 성자와 성령을. 성자를 통해 성령을 만나라. 그러면 성령이 성자를 통해 드러냈던 그 진리를 똑같이 얘기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가 세상에 주는 나의 평화를 남겨놓고 가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를 것이다. 근데 갑자기 내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평안, 나의 진리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사실은요. 성령의 진리고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안을 남겨주마 이게 뭐냐면 성령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 만나면 성령이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누렸던 평안도 성령 안에서 내가 누렸던 평안이니까 그대들도 똑같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기만 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그 성령이 내가 누렸던 평안과 내가 누렸던 그 알았던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평안이 뭡니까? 선정이요. 진리가 뭡니까? 지혜요. 정의 쌍수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참나만 만나라.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갈 것이다. 그게 부처님이 누렸던 선정과 지혜를 그대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들도 결국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평안과 진리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평안과 진리 안에 지금 선정과 지혜 안에는 모든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적으로. 그래서 처음 얻게 되는 게 선정과 지혜예요. 그러면 나머지 바라밀이 다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요. 예수님 이름을 외더니 성령과 하나가 되면서 평안이 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 얻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다 맞아야 돼요, 조건이. 목욕을 하다 평안이 왔다 그러면 그 물의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 뭐 욕실의 분위기 막 모든 게 맞아야 돼요. 그날 하루 기분도 좋아야 돼요. 특별한 다른 일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조건을 다 갖춰놔도 누가 와서 내 속을 긁고 가면 꽝이죠. 자, 평안을 하나 얻으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성령한테. 조건 없이 오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이 와요. 예수님 하는 순간 평안이 와요. 예수님 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평안이 와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알아져요. 자명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가 보여서 그쪽으로 실천을 했더니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됐죠. 평안과 진리만 오면 육바라밀이고 뭐건 다 나옵니다. 거기서. 평안과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정의 쌍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정과 지혜만 얻으면 잘못 살 사람 없거든요. 이래시죠. 그래서 아까 그 칭이 성화로 말하면 선정과 지혜를 얻는 단계가 칭의입니다. 평안과 진리를 얻는 단계. 그리고 그런데 이쪽이 평안 쪽이 더 강하죠. 칭의에서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건 성화 쪽이 강하고. 근데 평안과 진리의 기본 그 씨알은 언제 얻어요? 칭의 때 이미 얻어요.
불교적으로도 견성했을 때 선정과 지혜를 얻어요. 근데 지혜를 제대로 부리고 사는 건 이제 그 이제 도노 이후 점수 때죠. 요거는 도노죠, 도노. 단박에 깨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육바라미를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단계니까, 이때 선정과 지혜는 이미 얻고, 선정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굴릴 때는 이때니까, 지금 기독교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 영혼의 발전이라는 게 신기하리만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져요. 평안과 진리가 먼저 옵니다. 평안한 마음과 자명한 생각이 나요. 그 다음 자명한 생각대로 살다 보니 습관이 개조되면서 내가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저 성화는 습관 개조까지 가야 되거든요. 칭의는 단박에 가능한데 성화는 왜 시간이 걸리느냐?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요. 습관 개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의 습관, 말의 습관, 행위의 습관 이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어떠세요? 여기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냥 염불 잘해라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염불 잘해라. 일거양득이다. 뭐 일석삼조다. 그렇죠? 근데 이치적으로 좀 따져본 겁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치적으로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랑 하나가 되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 눈에 하느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귀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리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성부, 성령과 하나로 사는 사람이다. 성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한테, 나는 눈에 보이는 성령이니까 사실상 눈에 보이는 나한테 귀의하라. 그러면 그대들도 그대 안에서 나랑 똑같은 성령, 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냈던 평안과 진리를 그대를 통해서도 똑같이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읽어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대.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보다 레벨이 낮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예수님이 보내주는 존재.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와가지고 내 진리를 전해주고 내 평안을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진리 전달해주고 예수님이 주라는 평안 전달해주는 자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좀 그런 투의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읽어내셔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사대복음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성령이 시켜서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 성령이 시켜서 이리 갔다. 예수님 평생 성령이 시킨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그대로 성령 거고 성령께 그대로 내 게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부를 만난 거예요. 왜냐? 시공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성부를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공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난 존재가 성령이죠. 1차적으로는 알고 보면 그분이 성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시킨 대로만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속사정은 오직 같은 영인 성령이라야 안다. 우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까지 기쁘신 내밀한 뜻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너희들도 성령 받아라.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 성령이 내가 가르쳐준, 내가 가르치라고 한 걸 너희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줄 거야. 이런 식 표현은 지금 이게 하나 돼서 나오신 표현이라고 봐야지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성령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에서 성부가 제일 위고 그 밑에 성자가 있고 그 밑에 성령이 있는 이런 삼위일체 구조가 중세 신학에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하느님 아버지요, 아들한테 권능을 위임하고 아들이 진리의 형상이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성령은 까라면 깐다 이런 식 느낌으로 삼위일체론이 정립돼요. 이건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입장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한테서는 이런 식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 표현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평생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지금 내게 성령 거고 성령께 내 거인 단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내 이름을 외면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으면 너희들도 성령이 내가 말하라는 거 다 너희들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성령이 전달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진리를 성령이 다 가르쳐줄 거야.
나의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다라는 그 식의 삼위일체론이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 본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위상 속에서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이 달라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귀의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